목사님께서는 사실 한기총에 계실 때는 원래 이제 기존의 한국교회는 부활절이 유대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원래 목사님은 날짜가 정해져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기총에 계실 때는 정통교회의 그 유대력을 따라서 하시다가 금년에 다시 또 원상복귀 하셨거든요. 사실 그 부활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게 조금 염려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때도 제가 네. 부활절은 성경상으로 4월 17일이다 찾았다 해서 제가 광고를 한 지 한 10년 이상 되고요. 그 행사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매년 행사하다 싶어 한 10년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한국 교단에서 판명이 됐고요. 그러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기총에서 행하는 4월 부활절 행사는 제가 맡아서 협조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동조사 했고요. 나는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예수 부활에 관한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예수 부활에 관한 집회를 한 것이 부활절 행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송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외의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사님한테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 신학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끝까지 한번 질문 들어보세요.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온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청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다고요. 신학교를 나오셨다면 정식으로 언제 입학하고 언제 졸업하셨고 당시 신학교 명과 당시 신학교가 속한 교단 그리고 신학교 교수 동문 수학한 이들이 있으면 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어느 교단 어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목사님이랑 함께 목사 안수 받은 이들이랑 당시 안수 위원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때 그 목사 안수식 그 사진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제가 그 안수 받은 안수인과 안수 받은 교단 그것이 아주 오래된 그 사진과 그 안수증을 보면은 연필을 써서 인쇄되지 않고 그렇게 안수증을 받은 것이 제가 있고요.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신학교가 나온 곳이 있는데. 어디예요?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많이 삼아서 또 문제를 또 많이 삼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문제 다투는 게 그것 다 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단별로 주장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지만 아는 것 뿐이죠. 지금 밝혀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단인지 그 부분은 밝혀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나온 것을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도 봤고요. 이분이 봤어요. 예전에 신문을 주는 사람 다 보여줬고. 그럼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내 신문을 지금 그 공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됐어요. 됐고. 아 왜요? 네, 됐어요. 그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잠깐만. 아 제가 공개 질의를 제가 문자로 보냈는데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송기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지금 공개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 공개를. 자기가 나온 신학교랑 교단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차진태 얘기. 그러니 점검 안 받고 한기총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 생각. 그러면 공개하실 수 있잖아요. 저기, 지금 왜 공개를 못해요? 네, 됐고. 차진태 기자 어떻게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 묻지 말고. 아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출마하는 것에 관해서. 대표장 출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차진태 기자. 마무리하실 겁니다. 네? 그냥 저는 저기 성경서에 있는 거 한번 질문 드리려고요. 여기 7번에 한국교회 진정한 통합 추진하고 통합되면은 본인은 즉시 모든 걸 내려놓는다 약속하셨는데 한국교회에서 진정한 통합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한다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한국교회 진정한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본인이 즉시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때 내려놓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러면 그 한기총이 대형 교회들이로 갈라지기 이전에 한기총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이고요. 내놓겠다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되면은 그래서 통합
의원이 그 각 교단마다 제가 가입하지 않고 각 교단마다 해서 한기총을 다시 재건 한기총에서 나갔으니까 한기총에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통합됐다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확정이 된다면은 제가 확정이 되는 그날 바로 한기총 대표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날부로 물러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유달신 목장님. 아니, 순번대만 되면서 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민기 목사님. 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손을 아, 들었어요? 아, 나 못 봤어요, 정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몇 번을 들었는데 자꾸 그렇게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딱 두 가지만 드릴게요. 아니,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시간.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 중요한 거니까. 네, 지금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아까 자꾸 얘기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후보 출마하셨으니까 일단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잖아요. 임원.